베트남 가서 민기 다 5시간 왔어요. 버스 가고 5시간, 배 타고 2시간. 하늘길에 산길, 들길도 모자라서 백길까지 헤치면서 사랑 하나 믿고 왔건만, 결혼해서 알콩달콩 꽃밭에 살 거라고 기대에 부풀었건만, 현실은요 짜릿한 소금밭이었대요. 한국어로 시집 오고 힘드는데 비금에서 살아요. 더 힘들어요. 한 남자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, 거기다가 섬마을 이장 부인으로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사는 며느리. 그거가 뭐가 힘들어. 곧 갈게. 비금도 토박이로 평생을 자식 농사에 고추 농사, 섬초 재배까지 정말 막강한 시어머니 만났습니다. 근데요, 시어머니는요, 어떻게 된 일인지 며느리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다면서 며느리 꽁무니 따라다니기 아주 바쁘세요, 바빠. 선이야, 또 나갈래? 엄마 잘하면 저 안 갈게요. 시어머니가 잘못하면 집 나가겠다고 아주 으름장을 놓는 며느리.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? 천사의 섬이라고 불리우는 전라남도 신안. 수많은 섬 중에서요, 독수리가 나는 형상을 해서 비금도라고 불리우는 이곳에 10년째 함께 살고 있는 고부가 있습니다. 나무, 누가 봐, 안 먹어? 밥을 먹네, 안 먹네, 지겨울 법도 한데, 시어머니와 며느리는요, 고부가 된 그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마다 똑같은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요. 시어머니 박여담 여사가 아들과 나란히 앉아서 아침밥을 먹는 동안에 며느리는요, 자기가 먹을 것을 준비를 하는데 바로 요겁니다. 이게 커피예요.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아메리칸 스타일 이러면서 밥 대신에 커피만으로 요기가 된다고 하지만은 어르신들 마음은 그렇지 않죠. 기껏 쓰디친 커피 마시고 뭔 힘을 쓰겠느냐 이거죠. 밥을 조금만 먹어도 밥 먹어야죠. 커피 정을 하나 먹어? 이 다음에 늙어지면 너무 배려. 한국 식관을 들어야죠. 벌써 10년째 듣는 잔소리. 시어머니가 이제는 포기를 해주면 좋으련만 레퍼토리는 어쩌면 이렇게 똑같아요. 입이 깔깔해서 밥맛이 없다고 수백 번 더 말을 했을 거예요. 아우,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어왔으니 며느리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. 밥을 먹고 뭐를 먹어야지. 냉초를 먹네. 아, 그만하지. 베트남에 커피, 아침 커피 먼저 먹고 오고 이리다가 또 밥 먹어. 이렇게 밥상에서부터가 다른 취향을 보이는 고부가 어떻게 한 집에 살게 됐느냐 하면은요, 섬청각 개성 씨가 친척의 소개로 선희 씨를 만나게 되는데 그새 선희 씨가 먼저 반했대요. 개성 씨의 남자다움에 한눈에 반해가지고 결혼을 결심했는데 오는 날부터 환상이 팍 깨졌대요. 비금 가. 배 타고 그럼 나 왜 배 타지? 그거 무서워요. 베트남 가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가? 사랑 하나 믿고 한국행을 결심했는데, 근데 5시간 비행기를 타고 왔더니요, 그리고 또다시 차를 타고 5시간, 거기다가 배를 또 타고 했으니 24살의 아가씨가 얼마나 놀랬겠어요.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섬마을 안악으로 아주 똑소리나게 살아요. 반드시 가면 다 또다시잖아. 오늘은 부가를 나 못 가거든. 개성 씨와 선희 씨는 염전을 소작받아서 일을 하는데요, 1년 내내 땀 흘려가지고 소금 농사를 지어서 팔아서 그 수익금을요 염전 주인하고 반반 나누어 갔습니다. 수입 주세요. 미안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고맙고, 또 혼자 이거 탈 수 없는 거 미안하죠. 몇 년 또 열심히 살다 보면 또 노후에 또 편하지 않겠습니까? 아들과 며느리가 새벽부터 염전 일을 하는 동안에 시어머니 박여담 여사도 바쁘기는 마찬가지입니다. 그럼 홀에서 밤 모여가고 아빠 오면은 저 삼촌들하고 같이 계셔. 내가 안 했지. 한창 엄마 손이 필요한 두 손주들 아침 먹여가지고 학교 보내는 것부터 박여사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. 이렇게 먹네.
뭐 빨리 해놓고 저 방, 이 방 이거 다 청소해놓고 애기 먹이 시키고 밥 먹이고 힘이 쫙 빠져. 그런데 두거든 염증이 이만 하고 오면 끝. 시어머니 박여사의 말 맞다나 며느리는요, 염전일을 딱 하고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모자란 잠자느 하고 아주 정신없어요. 그 시간에 박여사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옵니다. 자냐, 나한테는 묶어놓으면 좀 가져달라 도와줘 이렇게 대답만 하고는 방에 들어와. 며느리에게 한 소리 해보지만은 감감무소식. 근데요, 어째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눈치를 좀 살피는 것 같지 않으세요? 행이나 깰까 조심조심 설거지며 청소며 빨래까지 아주 집안일 하시느라고 온몸이 땀이네. 얼른 또 입고 일어나러 가야지. 일어나.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며느리한테 한마디씩 툭툭 던져보지만은 근데 모질게는 또 못하세요. 그냥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여자는 들어있을까. 새벽부터 염전일에 고단한 며느리는 아주 꿈쩍도 안 합니다.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며느리 눈치를 슬금슬금 봐요? 왜? 잔소리 할 것도 없어. 나 혼자 그냥 삭해지. 혹시 간에 내가 뭘 잘못해갖고 나가보면은 그거 내 책임이잖아요. 시어머니가 저랑께 내가 낳았다고 그 소리 안 들랑께. 한 두 시간쯤 잤으려나 며느리는 그제야 마지못해서 시어머니 거들려고 나왔습니다. 근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뭐. 입을 삐죽 내밀고 엄한 도마한테 화풀이를 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또 뭐라고 안 하시네. 그날 오후에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들 재호가 칭얼거리네요. 성계! 성계! 저 재호 머리 아파요. 재호 머리 검사해야 돼요. 그러니까 하고 다녀올게요. 다녀오겠습니다. 며칠째 계속해서 머리가 아프다는 아들을 데리고 오늘은 목포에 있는 큰 병원을 가보기로 했어요. 비금도에서 목포까지는 배를 타고 2시간 나가야 되는데 근데요 배를 타자마자 며느리 전화가 울리는데 누구겠어요? 시어머니죠. 여보세요? 네. 예? 배 탔어요. 배 탔어? 물어보니라고. 이따 와. 좋네.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. 고세를 또 못 참고 또 전화벨이 울리고. 아유, 역시 시어머니셔. 여보세요? 네, 엄마. 알았어요. 예. 네. 이쯤 되면은요, 며느리가 짜증을 낼 만도 한데 하루 이틀 겪은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. 시간마다 며느리가 어디에서 뭘 하는지 확인을 해야만 직성이 풀린다는 박여담 여사. 농사지으랴 집안일하랴 무엇보다 며느리 감시하느라고 아주 온 신경을 거기다가 쓰니까 아우 하루가 얼마나 고단하실까. 안 올까? 한 시간 넘었는데? 한 14분인데? 배 뜨고 떴는데? 전화 안 받아? 오세요. 배 탔냐? 배 탔어? 네. 이따 와. 배 탔대. 배 탔대. 아니 며느리가 뭐 하늘로 솟는 것도 아니고 땅으로 꺼지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렇게 불안해하세요? 아이고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은데 그 속사정을 한번 시원하게 한번 풀어놔 보세요. 앞선에도 친정 간다고 가갖고 3개월 안 왔어. 돈 번다고.
잠못 잤어. 안 온게 먹고 심근까지 돼서 약 갖다 먹었었어. 밤에 잠을 순전히 못 자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 두근두근 하면은 그냥 네 마음을 못 나. 가면 어찌할까 그 생각 들기도 하고. 작년 8월에요. 며느리 선희 씨가 친정에 간다면서 이 배를 타고 나가서 3개월 동안 돌아오지 않아서 섬 전체가 아주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대요. 베트남에서 아빠가 아프대 돈도 필요했잖아요. 저 여기서 일이 또 많이 없어요. 베트남도 도와줘도 나 큰 딴 있잖아요. 누가 도와줘요? 안 도와줬잖아. 없어요. 그거. 선희 씨의 친정집은 형편이 넉넉지를 못해요. 친정 어머니가 장사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작년 여름에 큰 사고가 났답니다. 급하게 큰 돈이 필요했던 친정집. 이런 사정을 안 선희 씨는 그 길로 돈을 벌어야만 했고 그래서 집에 돌아가지를 않았대요. 소금 농사를 큰 돈을 만질 수 있었다면 며느리도 그런 결정을 안 했을 텐데 작년에 염전 상황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답니다. 솔직히 잘하고 있습니까? 아이고, 여름에 소금이 지금 중국으로 너무 많이 나와서 판매가 조금 어렵습니다. 아, 여기로 떼줘야지 우리도 먹고 살고. 아니 뭐 진짜 뭐 친정 이제부터 돈을 있어야지 보내주고 도와줄 테니. 올해는 좀 나아지려나 기대를 했건만은 마음처럼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며느리는 또다시 돈 걱정이 되는 거죠. 근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며느리는 닥치는 대로 일하는 거예요. 누구세요? 어서 누구세요? 가족들하고 연락을 하면은 마음이 약해질까 봐 모지게 연락을 끊고 도시에서 일을 했던 작년과 달리 지금은요. 비금도 이 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죄다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합니다. 염전 일에 식당 일에 돈 되는 거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. 일에 돈 많이 벌었잖아요. 친정 엄마도 아빠도 도와주었고 여기서 애기도 맛있다도 주었고 애기도 학교 가고 돈 많이 있잖아 나중에. 소금값이 떨어졌다는 소리를 들었지만은 그렇다고 염전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죠. 친정집 상황도 걱정이지만은 사실 비금도집 상황도 그렇게 넉넉하진 않거든요. 아이들은 점점 커가고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.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끊임없이 돈 생각만 하면서 일을 하는데 꼭 한 번씩 속 썩이는 사람이 있습니다. 바로 남편. 전화도 안 받고 어디서 뭘 하는지 물론 예상은 되죠. 근데 소금이 안 팔린다는 속상한 얘기를 들은 날 꼭 이래야 하는지 남편이 정말 야속한 거예요. 연결이 되지 않아 이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으며 통화료가 부과된다. 우리 그 근데요 개성씨라고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. 속상한 마음에 친구 만나서 신세한탄 하고 있는 거죠. 네가 참아. 그 시각에 시어머니 박 여사도 쉬 잠을 청하지 못합니다. 아들도 며느리도 이 시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 무슨 사달이 났나 이러는 거죠. 어서 왔어요. 너 주무셔. 제 엄마는 아직 안 왔어? 너 차리러 간다고 나왔는데. 그래요? 나 전화 해봤었구만. 전화 안 받던데 꺼져버리는 거예요. 행여 또다시 며느리가 갑죽같이 사라지진 않았을까 노심초사예요. 꺼내줬다 근데? 왜 꺼놨을까? 어머나 전화까지 꺼버리고 시어머니 속이 아주 까맣게 탑니다. 타요. 선이 거고 왔냐? 거고 됐대. 집 안 갔으면 어디 갔을까? 무추로 나가는 마지막 배가 저녁 6시면 끝나니까 섬 밖으로는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. 하지만 이 시간까지 안 들어오는 며느리를 생각하면 작년 이맘때 기억이 떠오릅니다. 친정 간다고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 며느리.
가출 신고까지 했지만은 소식은 전혀 알 수가 없었거든요. 안 들어온 걱정되지요. 애들이 엄마 찾고 아들도 나가서 아내 없으면 술이나 먹고 그러고 댕기지. 그 걱정이지. 며느리가 사라진 그날의 악몽이 되풀이될까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. 근데 며느리는요, 가슴이 답답해서 바닷가에 나와 있대요. 남편이 술을 마시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죠. 술 마시는 돈이 아까운 거예요. 소 밤에 11시, 8시에 술 먹고 이렇게 어디 공짜였어요? 일에 밤에까지는 일했는데 힘들어.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 허리 아기 나고 허리 아파 죽겠는데 내 돈 벌어고 다른 사람 주어요. 나한테 줄 해야 돼. 다음 날 평소 같으면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염전 일을 나가고 박 여사도 한창 집안일로 바쁠 시간인데요. 웬일인지 시어머니가 막걸리를 꺼내시면서 며느리를 부르세요. 막걸리 했는데 오랜만에 먹어보자. 남도 묻지 않았던 가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는 거예요. 네, 자. 열심히 돈 벌어라. 손 먹고. 묻자. 너한테 한번 물어볼 말이 있는데. 뭐요? 그게 물어보려고 물어보는 거. 앞선에 아버지 아프다 할 때 가갖고 집에도 못 안 오고 3개월 있을 때 엄마 마음 아픈 게 아니야. 며느리는요, 예상치도 못했던 시어머니의 물음에 어떤 이유도 변명도 쉽게 하지 못합니다. 안 올 때는 진짜 마음 너무 아프다. 누가 돈 벌고 가지 마라 하든 엄마한테 말해봐. 나도 안진 너 그 어째서 그랬는 거 알아야지. 그때 어째 갔냐고 물어보니 그 말을 해봐봐. 그래 엄마 잊어버려. 아빠, 진짜가 엄마 아빠가 도와주고 싶어요. 너가 살아야지. 친정도 잘 살자면 우선 너가 잘 살아야 친정도 살지. 내가 못 살고 있는데 친정을 살려면 다시는 간단 말 하지 말고. 그 사랑하는 자녀들하고 남편하고 가정을 꾸미고 사랑하고 잘 살아야지. 그래? 응? 엄마 말 틀렸어? 왜 말 안 해? 글쎄요. 이제 간단 말 하지 마라. 사실 며느리도 말은 안 했지만 시어머니한테 죄송한 마음이죠. 10년 동안 고부로 지내면서 누구보다 자신을 잘 이해해줬던 시어머니였는데 또 3개월 만에 돌아왔을 때도 시어머니는 어디서 뭘 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. 친정집 사정을 모르는 시어머니에게 자세히 얘기를 하는 것도 속상했고 그렇다고 어려운 친정을 또 나 몰라라 할 수도 없고 생각 같아서는 허락받고 도시로 나가서 돈 벌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죠. 딸이 그때 왔다가 3개월 동안에 한국 안 오고 이러고 있었는데 어째 집으로 가라 안 하고 했냐고 물어보면